나올 만한 것좀 정리 좀 해봅시다. 오케이. 첫 번째는 좀 줘봐. 좀 찾아보면서. 아, 이거부터. 에프 안에 오케이. X가 아닐 때의 극한이야. 그러니까 FX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FX분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될까? 그러면 빨리 뭐 하자는 얘기야? 치환하자는 얘기야. 될까? 그리고 그래서 극한이 향하는 방향도 변화될 거.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에서 왔을 때 1 빼기 x분의 xfx분의 1 빼기 1은 2였대. 그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를 풀어달라. 될까? 그럼 얘는 얘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x분의 1을 t로 놓을 거야. 그럼 x가 0의 오른쪽에 있으면 0분의 숫자 꼴이니까 t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될까요? 그리고 x자리에 다 t분의 1을 넣을 거라고.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데 1 빼기 t분의 1, 그 다음에 t분의 1 ft 빼기 1, 분모 문자에 t씩 곱해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빼기 1분의 ft 빼기 t가 2였다는 거죠. 돼요? 될까?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아 근데 어차피 이걸 물었으니까 여기서 가도 되겠다. 이게 t가 무한대로 가면 1 빼기 0으로 가죠. 내가 구할 거 빼기 1이 지금 몇이었다는 거, 2였다는 거, 분자가 2, 별은 그래서 몇? 3. 여기 새끼 한 번 3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지. 될까? 됐어. 두 번째는 이거 말고 이거 신사하고 그 하나 더 있지 않나? 아 이거 이건가? 이거부터 할게. 간단한 것부터 할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일 때. 오케이. 될까? 자, 나뉘어요. 이게 무리식인지 아니면 무리식이 아닌지. 오케이. 그럼 무리식이라면 빨리 뭘 해주고, 유리화 또는 역유리화 해주시고. 맞죠? 무리식이 아니라면, 무리식이 아니라면 빨리 무한대로 묶어서 무한대 곱하기 무엇이 수렴해 라는 꼴로 바꾸면 여기가 지금 극한값이 0이라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극한 값을 얻게 되고, 오케이? 됐니? 그래서 그 식의 형태를 재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였대. 오케이.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fx 빼기 3gx가 이게 4였대. 될까? 될까?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fx 더하기 3gx fx 빼기 6gx L 값을 구해달래. 돼요? 잘 봐. 얘 좀 보자. 오케이. 얘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에다 무언가를 뺐더니 수렴했대. 그럼 이 새끼는 어디로 가야 돼? 쥐는. 그치, 무한대로 가야. 그치, 무한대로 잡을 수 있는 거지. 빼서 잡을 수 있는 건 무한대죠.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무리식이 아니니까 밑에 길로 가야 된다고. 무한대로 묶으라는 얘기가 이 얘기지. fx로 묶어서 4 빼기 3 곱하기 fx분의 gx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됐니? 그러면 얘가 무한대니까 근데 이게 수렴했잖아 거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요? 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가 3분의 4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될까? 그러면 이제 내가 f분의 g를 아니까 내가 구할 요 새끼도 f분의 g가 있도록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 더하기 3 곱하기 f분의 g 1 빼기 6 곱하기 f분의 g. 그죠? 돼요? 그러면 마이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4 1 빼기 6 곱하기 3분의 4. 됐죠? 마이 4니까 2고 1 빼기 마팔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되겠다. 그죠?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 되겠니? 세 번째는 가우스의 극한인데 가우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오케이? 그럼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무한대로 가는 가우스는 오케이? 가우스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6분의 x x분의 6 곱하기 가우스 3분의 x였어. 그래서 얘를 든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라면 혹은 아니면 그냥 단답형이라면 오케이?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어쨌건 3분의 x에 3분의 x라는 값에서 소수 부분을 빼는 거잖아. 맞지? 맞니? 소수 부분을 빼는데 어쨌거나 야, 무한대에서 0점 몇몇 빼봤자 의미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가우스가 의미가 없다는 게 이 의미야. 객관식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를 받고 가우스가 의미가 없으니까 없애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몇이야? 2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차라리 내진 않는데 만약에 서술형이 나오면 오케이? 이 생각을 가야 돼. 가우스 별은 별보다는 작거나 같고 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든. 오케이? 그래서 샌드위치로 가는 얘기야. 됐니? 그러니까 3분의 x가 3분의 가우스 값이 3분의 x보다는 작거나 같고 3분의 x 빼기 1보다는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x분의 6 곱하기 가우스 3분의 x는 여기는 3x분의 6x가 되고 여기는 3분의 3, 3분의 x 빼기 3이니까 3x분의 6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될 거라고. 됐죠? 돼요? 여기에 각각의 뭘 씌우는 거야? 리미트를 씌우는 거지. 그래서 는 붙을 거고 여기가 2고 여기도 2니까 얘도 2일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서술형. 됐니? 됐어?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가우스 x면 됐니? 나뉘어요. a가 정수라면 좌극한 값은 항상 하나 낮을 거고 돼요? 우극한 값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돼요? 될까? 그리고 A가 정수가 아니라면 그냥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가우스 X는 가우스 A가 될 거야. 그치?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또 이쪽에서 나와요. 정수인데 오케이? 어떤 함수랑 결합해서 연속이 되고 싶다, 극한값이 존재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한다고. 찾아볼게. 저거 혹시 없나? 마플 시너지 없니? 정수 n이래. 돼요?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x가 k였대. k는 하고 불었어. 될까? 됐니?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n의 왼쪽에서 왔을 때 가우스 이렇게를 가자면 이게 지금 n의 왼쪽이었으면 한 칸 낮을 거라고 보죠. 맞아? 그럼 n-1의 제곱, 그리고 얘는 그냥 가우스가 없으니까 그냥 n인 거죠. 그래서 n-1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지.
한 번 더. 얘네 오른쪽에서 왔을 때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x는 여기 n n제곱 플러스 n 맞죠? 그래서 여기 n 플러스 1인 거지. 이 두 개가 서로가 없고 그게 k였다는 얘기 아니야. 극한값이 존재했다가 먼저니까.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과 넘어간 n제곱 마이너스 1이 같다는 거죠. 넘어가고 n은 그래서 몇? 2가 된 거지. 그럼 k는 집어넣은 값이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될까? 됐어? 응. 세 번째는 이건 이제 극한이 아니라 연속으로 넘어간 얘긴데 가우스 fx골의 연속성은 오케이. 첫 번째 fx를 점선으로 그리고 두 번째 y값이 정수가 되는 가로줄 그리고 교점 체크하시고 그죠? 그래서 줄과 줄 사이의 점은 점들은 아래로 다운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가우스 4-x제곱이래. x는 마이부터 이까지. 오케이? 언제 연속이고 언제 불연속인 점들을 막 구해달래. 마이부터 이까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점선을 일단 이렇게 그리는 거야. 사고 됐니? 그러면 가로줄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여기 딱 하는 거지. 그럼 교점을 이렇게 칙 칠해. 그리고 내려 여기만 뚫려 다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그치? 또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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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일곱 번에서 일곱 번 불연속이라는 거죠. 그죠? 됐어요? 이런 얘기들 가우스에 대한 얘기는 오케이? 될까? 네 번째는 자, 또 고민해보자. 아 이거부터 이걸 살짝 먼저 건드려볼까? 봐봐요. 모의 기출에서 되게 좋아하는 요즘 되게 좋아하는 문항인데 자 그냥 아예 그냥 문제를 똑같이 쓸게요. 저번에도 이거 되게 중요하고 학교들 기출에서 많이 나온 걸 보여줬는데 조금 숫자는 변경될 겁니다. 최우창의 개수가 1이래. 됐니? 인 두 3차함수 fx 그리고 gx가 있었대. g1은 몇이래? 0이래.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gx분의 fx는 n-1, n-2 얘는 1, 2, 3, 4 오케이? 그때 g5는 하고 그랬대요. 숫자 아마 바뀔 거예요. n은 뭐 2, 3, 4, 5 해놓고 n-2, n-3 이렇게 해놓고 숫자가 조금만 달라질 거야 아마. 오케이? 됐어? 자, 첫 번, 이거는 방법 없고 첫 번째 해보는 거야. n이 1이었어.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때 gx분의 fx가 0이지. 근데 g1이 0이라며. 그럼 얘도 0인데 얘보다 얘가 x를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꼴이겠다라는 생각을 들어가는 거지. 될까? 됐어? 오케이. 왜? 얘가 x 곱하기 뭐였으면 까고 하나 더 까, 하나 더 남아 있어요. x에 다시 1 넣었을 때0 되는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x-1을 두개 갖고 있는 거지. x-1의 제곱 x-k 여기다 x-1 곱하기 뭐, 그죠? 그다음 두 번째 n은 2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gx분의 fx가 또2 넣어도 1, 2, 1 곱하기 0이니까 0이잖아. 그럼 분자가 0이어야 되니까 아 오케이. 그래서 확실하게 안 거죠. fx는 x-1의 제곱 x-2다. 이렇게 지금 f는 구한 거야. 이제 g 갖고 움직이면 돼, 그치? 자, 세 번째. n은 3일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아니 3으로 갈 때. gx분의 fx가 몇이 되죠?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이니까 2지. 근데 지금 봐봐. F3이 몇이야? 4. 1. 이게 4지. 그럼 얘는 몇이야? 2지. 그럼 G3이 몇이야? 2인 거지. 돼요? 얘는 4면. 리미트 X가 4로 갈 때. GX분의 FX.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니까 6 되지. 근데 얘가 어디로 가? 9, 2, 18이니까 얘가 3으로 가야겠다, 그치? G4는 3이야. 그럼 이제 GX를 잡으러 갈게. GX는 X-1을 갖고 하나 갖고 있는 건 맞았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인데 G3은 2 곱하기 3a 더하기 b 더하기 9가 2야, 그지? 그럼 3a 더하기 b 더하기 9가 1이어야 되니까 3a 더하기 b가 마팔이어야 돼, 그지? G4는 3 곱하기 4a 더하기 b 더하기 16. 이게 3이었던 거죠. 얘또 1이어야 되니까 4a 더하기 b가 15.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a는 7, b는 마이너스 21이니까 넘어가면 21, 13 되는 거죠. 그래서 gx는 x-1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3. 이렇게 답 되죠. 오케이. g5는 그래서 4 곱하기 25 빼기 35 더하기 13이니까 432 되겠네요. 그죠? 될까요? 이거 이해 갔어? 다섯 번째. 또 나올 법한 얘기고.
찾아볼게요.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도형 활용이 등장할 건데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죠.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 위주로 좀 찾아볼게. 오케이. 극한에서 이거. 일단 첫 번째 이거. 안 켜져 있었어 이거? 소리 선 안 들어갔을려나? 그치 이거 두 개지 뭐. 그리고 그리고 세 개만 좀 같이 볼게요. 최근에 내가 그 기출들을 봤을 때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등장하기도 하더라고. 다른 학교들에서도. 오케이. 가봅시다. 얘부터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생각이야. 내접원이 등장을 했어. 되니? 그럼 내접원이 등장하면 두 가지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또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걸 쓸 때가 있고, 아니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다 라는 것도 쓸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문제를 보아하니 a가 0으로 갈때 r분의 2니까 r을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 될까? r과 a의 관계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요 밑에 쪽을 쓰자는 거지. R이 뭐다라는 걸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에는 R이 등장하지 않거든, 식에. 오케이? 될까? 그러면, 이거죠. 잘 봐. 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요 길이가 2의 2죠? 요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16이에요. 여기도 루트 a제곱 플러스 16이고. 맞지? 그러면 2a 더하기 2 루트 a제곱 플러스 16. 여기까지 될까? 여기까지 돼? 둘레의 길이. 2a. a제곱 두개 있잖아. 여기까지 됐어? 근데 그 넓이를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a, 높이가 3. 맞지?
그 이렇게 죽이고 R은 넘기면 되죠. 이제 2a 더하기 2루트 a제곱 더하기 16분의 8a, 즉 2로 까면 a 더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16분의 4a,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r분의 a니까 리미트 a가 0으로 갈때 r분의 a니까 얘의 역수를 뒤집어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a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6. 맞죠? 그럼 aa 깔 거고 4분의 0 더하기 루트 10이니까 4. 1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봐줄 수는, 같이 이제 풀이를 좀 봐줄 수는 있는데 해봐야 돼, 직접. 직접 풀어봐야 늘지 그냥 보기만 해서 이게 아 저거 저런 거니까 저렇게 풀면 되겠지 해서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해봐야 되는 거 직접. 얘도 볼게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 인 원이 X축과 만나는 점 P. 그럼 얘가 0,R이겠네, 그지?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 그지? 맞아. 그리고 q라는 점, pq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 r이 0에 0을 한 칸씩 가까워질 때, 리미트 r이 0으로 갈 때, r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을 구해달래. 될까? 그러면 먼저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x절편을 구할 거니까. 될까? 근데 그러려면 요 새끼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치? 자, q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얘와 얘의 교점이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과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교점. 두 개를 뺄게. xx 마이너스 2x니까 2x 마이는 r제곱 마이너스 1이죠. x는 2분의 r제곱.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그래서 q란 놈은 2분의 r제곱 콤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r사승이지. y제곱은 그럼 r제곱 빼기 4분의 r사승이지. 4분의 r제곱을 묶으면 4 빼기 r제곱 이렇게 된다고. 맞지? 됐어요? 루트 씌우면 2분의 r 루트 3 마이너스 r제곱. 될까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PQ 방정식에 기울기를 구할 거야. 왜? y절편은 그냥 r이었으니까. 기울기가 몇이 되냐면 x가 2분의 r제곱 증가했을 때얘 빼기 얘 2분의 r루트 4 마이너스 r제곱 빼기 r. 이렇게 되면 되니? 됐어요? 분모 분자를 2 까고 r도 까면 r분의 루트 4 마이너스 r제곱 빼기 1인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r분의 루트, 아, 여기가 2겠구나. 그지? 20 곱해야 되니까. 4 마이너스 r제곱 빼기 2. x 플러스 r이야. 그럼 y가 0일 때 x 값이 r인 거지. 맞니? r은 넘기고, 나누면 2 빼기 루트 4 마이너스 r제곱 분의 r제곱 콤마 0인 거죠. 됐어요?
될까? 자, 그래서 리미트 r이 지금 0으로 갈때 얘였으니까 빨리 유리화하자. 예제곱 빼기 예제곱 4 빼기 4 마이너스 r제곱 그리고 r제곱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r제곱 됐죠? 그럼 r제곱 r제곱 이렇게 죽지. r이 0으로 가면 4가 되는 거죠. 됐어요? 2 더하기 2가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4, 0. 이게 답인 거죠. 될까? 이해 갔어요? 마지막 얘까지 좀 해줄게. 가봅시다. 5P랑 5Q랑 같은데, 이 P가 모르니까, T,T제곱, 먼저 이렇게 놔보자는 거지. 그럼 루트 T제곱 더하기 T사승이니까, T제곱을 끄면 T 루트 1 플러스 T제곱, 콤마 0, 이렇게 될 거라고. 맞잖아. 루트 예제곱 더하기, 루트 T제곱 더하기 T사승이니까, 그치? T로 묶었어요. T제곱으로. 그치. 됐어? 자, 이번에도 기울기 구해야겠다. X는 얘 빼기 얘 하면 T로 묶어서 루트 1 플러스 T제곱 빼기 1. 그다음 마이너스 T제곱. 루트 1 플러스 T제곱 빼기 1분의 마이너스 T. 됐죠? 그래서 y 빼기 t제곱은 루트 1 플러스 t제곱 빼기 1분의 마이너스 t x 빼기 t 그죠? 돼요? 그럼 x가 0일 때 y 값이지. 맞아? 루트 1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t제곱 빼기 t제곱이죠. 그치? 원점에 하나씩 가까워진다는 건 여기다 리미트에 t가 0으로 갈 때라고 쓸 거면 얘는 죽잖아. 0분의 0 꼴이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이거 유리하면 예제곱 빼기 예제곱은 t제곱 나올 거고, t제곱 루트 1 플러스 t제곱 플러스 1 걸릴 거고, 1 더하기 1이니까 2로 가겠네요. 얘는 0으로 가니까 0이라서 의미가 없다는 거지. 오케이? 요런 얘기들. 될까요? 여섯 번째는 극한에서 특별하게 더할 얘기가 있을까? 극한을 얘기해서 뭐 하려면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자주 나오는 것들 그리고 그래도 네가 혹시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건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머릿속에서 좀 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건 좀 해야 되는 게 맞겠다. 해야겠구나. 봐봐. 극한값이 주어져. 됐니? 그때 함수를 출현할 거야.
오케이. 자. 삼참수 fx인데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가 a였고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분의 fx가 마이너스 6이었대. 그리고 fx는 0의 세 실근의 합이 7이래. 봐봐. 분모 0으로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x-1 갖고 있어야 돼요. x-2도 갖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fx는 x-1 갖고 x에 x-2 갖고 있고 뭐 px 플러스 q 이렇게 넣읍시다.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근데 지금 세 실근의 합이 7이라며. 1일 때 여기 또 2일 때 0이니까 얘는 이제 4일 때 0이라는 거지. 그러면 아, fx는 p, x-1, x-2, x-4라고 보는 게 맞겠구나. 그죠? 될까?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x-2분의 p, x-1, x-2, x-4가 마륙이었다며? 그러면, p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를 한게 마륙이니까 p는 몇이었던 거야? 3이었던 거야, 그치? 그러면 다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 3x-1 x-2 x-4가 1로 가면 3 곱하기 마1 곱하기 마 3이 이게 a였던 거잖아. A는 그래서 몇된 거. 이렇게 처리가 된 거지. 됐다. 내가 뭘 보고, 아, 이거는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7번 또 되게 좋아하는. 하나는 문제가 이건 우리 교재에 있잖아. 우리 교과서에 있잖아. 이거는 신사고 말고 미래인 교과서에 있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줘. 테이프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직각이야. 직각이 여기가 1이야. 이게 y야. 이게 접었대. 그림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접은 거야. 이 P 여기가 R 여기가 Q라고 하고 여기가 X라고 할게. 됐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Y는 하고 오케이. 자, 뭐 하는 거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이. 아, 여기가 이 길이는 1이고요. 이 길이가 x래. 되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여기도 뭐가 돼? y가 되지. 접었으니까. 뭐 하는 거냐면 무조건 이거 나오면
이렇게 내려. 내려. 됐니? 그럼 여기가 몇이야? y-x지. 여기가 1이지. 뭐 쓰는 거냐면, 피타고라스 쓰는 거. 오케이. y제곱은 y-x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1. 됐니? y제곱 까고 마이너스 2xy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은 0. 이거 됐죠. exy는 x제곱 플러스 1, y는 ex분의 x제곱 플러스 1. 됐죠. 그래서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곱하기 y네. 이렇게 하는 거죠. 까죠. 2분의 1. 답이라는 거죠. 돼요? 될까? 꼭 기억해야 되는. 됐니? 한 번. 연속으로 좀 가봅시다. 첫 번째는 여기에 식이 이제 곱해줘. 곱하기 fx 꼴의 연속성을 물어봤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얘기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fx가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였대. 그때 f1 더하기 f2를 물어봤어. 오케이? 그러니까 식이 앞에 곱해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를 놓는 건 맞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를 놓는 건 맞아. x가 근데 얘가 1일 때 0이고 x마이니까 그렇잖아. 1이 아니고 x가 뭐도 아닐 때 2도 아닐 때야. 그리고 x가 1일 때는 뭐 f1이 따로 있었겠죠. x가 2일 때도 f2가 따로 있었겠죠. 돼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 x-2분의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가 F1이었을 거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1, X-2분의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가 F2였을 거고. 돼요? 그럼 이제 A와 B를 먼저 찾아야겠다, 그치? 얘가 1 넣어도 0이고, 2 넣어도 0이라며. 1, 0, A, B에 대해서. 1 넣으면 0이었고 2 넣어도 0이고 그래서 A는 마칠이고 B는 몇이 됐어? 6이 됐어, 그치? 어쨌거나
얘가 x-1, x-2, x 플러스 3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죽이라는 거지. 1제곱이 이게 4였단 얘기고. 마찬가지로 하면 인원, 그러니까 이게 죽고 인원 거니까 얘는 5였단 거죠. 그래서 f1 더하기 f2는 9가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지. 될까요? 될까? 이게 기본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연속이고. 그다음에 이것 좀 갈까요? 주기함수의 연속성. 오케이. 근데 이거 좀 표현부터 꼭 정리합시다. x 더하기 p가 fx랑 같다는 게 이게 p주기함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만 안 나올 거라고. 오케이. 는 fa 플러스 x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x는 a 대칭함수였다는 거죠. 맞죠? 맞죠? 그리고 그래서 f별과 f세모가 같은데 별도 세모도 둘다 식이었대. 별도 식, 세모도 식. 됐니? 그러면 별 빼기 세모가 숫자면 F는 별 빼기 세모 주기함수가 되는 거고. 별 더하기 세모가 숫자면 F는 X는 2분의 별 플러스 세모 대칭함수라고 알려졌다고. 오케이. 그래서 주기함수가 뭐 하려면? 연속하려면 두 가지. 주기 내에서 연속해야 되고. 오케이. 플러스 처음 값과 f에다 처음 넣은 것과 f에다 끝을 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하나 더. 주기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똑같죠? 주기 내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고. 오케이. 됐니? F 프라임 처음과 F 프라임 끝이 같아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연속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지? 그쵸? 사실 이것도 봐야 되지만 F 처음 계속 연속이어야 되니까. 될까? 그러니까 이게 추가되는 거죠. 프라임까지 봐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될까? 그다음 10번. 에이, 거기다.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서. 아. 간단한 건데. 불연속이란 걸 체크할 거야. 오케이? 어디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체크할 거야. 됐니? 돼요?
자, 먼저 무리함수라면,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불연속을 체크한다는 게, 이게 좌극, 우극 함수 값이 서로 달라서도 있지만, 오케이? 또 하나는 이것도 있단 말이지.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도 있단 말이야. 이걸 계속 놓친다고. 오케이? 서로 다른 건 오히려 보기에 뭐 맨날 보던 거니까 괜찮은데. 함수 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는 게 지금 관건일 거라고. 자, 첫 번째. 무리함수라면, 즉 y는 루트 fx 꼴이라면 빨리 뭘 봐야 되는 거야? fx가 0보다 작으면 함수가 정의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함수값이. 그러니까 즉 f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불연속이라는 거죠. 됐니? 됐어요? 한번 더. 유리함수 꼴이면 언제 정의가 안 되냐면 뭐 fx, gx 꼴이 있으면 이번엔 fx가 0이면 분모가 0이면 함수가 정의가 안 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야? fx는 0에서 그런 x에 대해서 불연속이라는 거죠. 될까요? 아까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어. fx는 x 빼기 x 빼기 x-3분의 4분의 1. 얘가 불연속이 되는 x의 개수는 하고.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는 얘가 0인 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죠? 두 번째는 x 빼기 x 마이너스 3분의 4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지. 맞아? x는 x 마이너스 3분의 4, x 마이너스 3은 4,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마사 1로 되니까 x는 4 또는 x는 마일이죠. 그쵸? 돼요? 더 이상 없죠? 되니? 그러니까 x는 3, x는 4, x는 마일에서 불연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될까요? 될까? 그 다음 또 간단한 거 하나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해. 최대 최소의 정리인데, 오케이.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됐니? 방법 없어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근데 이제 이 그래프가 뭐가 등장하면서 그냐면 분수함수나 또는 무리함수나 가 등장할 수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오케이. 왜 1차나 2차는 너무 쉬우니까. 이쪽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한번 보면 1과 3 사이에서 fx는 2x-1분의 4x 플러스 1의 최대치수로 구해달래. 오케이. 그럼 그려봐야 되는 거야. 먼저 2분의 4를 밖으로 내는 거야. 오케이. 됐니? 그리고 얘가 0 되니까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야.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위에다가. 즉 2x-1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거든. 2로 나누면 x 빼기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쓰는 게 좋거든. 왜? 그러면 2분의 1과 2와 이게 양수니까 여기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근데 1부터 3까지 1부터 1까지 될까? 1 집어넣으면 몇이야? 그래서 3 더하기 2 3 넣으면 1 더하기 2, 3 이렇게 될 거라고. 최대가 5, 최소가 3 이렇게 될까? 됐어. 12번은 분명 사이값 정리가 나올 텐데. 오케이. 근의 위치, 뭐 그래서 개수,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겠지. 될까? 근데 이것도 이제 유형 있는 게첫 번째 극한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가 2였대.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분의 fx는 1이었대. 될까? 이때 구간 1, 2 사이에서 적어도 실근 몇 개를 가지? 오케이? 그럼 일단 0이야. 0이야. 그럼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니까 x-x-2 곱하기 gx로 쓰는 건 맞다는 거지. 될까? 그래서 첫 번째, x-1을 날리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g1이 2야. g1은 마이야, 그치? 맞니? 자, 한번 더. 2를 집어넣어. x-6이고 2 집어넣으면 g2가 1이야. 이렇게 두 개가 떴지. 맞아? 그러면 G1과 G2가 음수이므로 GX는 0의 해가 열린 구간 1,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죠. 될까? 그러면 잠깐만. F1은 0이야. F2도 0이야, 그치? 그리고 이 해가 C라고 할게. FC도 0이야. C는 0,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있어, 그치? 적어도 그러니까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오케이. 극한으로 이렇게 제시해서 묻는 얘기가 있어, 일단. 오케이. 돼? 두 번째는, 함수의 형태가 고백골이 될 때가 있는데, 이게 고백골로 줄 때가 있는데, 자주 나오는 예, 자주 많이 봤던 얘긴데,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얘네 학교 꽤 그나마, 그치, 이거 있어. 이게 난이도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데, 이걸 내가 한 너댓 번 질문 받았거든? 그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까다로운가 봐. 그래서 정리를 해주려고. 잘 봐. 이거 fx를 x-a, x-b, x-c, a-x, x-p, b-x, x-c, c-x, x-a. 이렇게 됐어. 될까? 그러면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무한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 극한까지 조사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게 어쨌거나 3차잖아. 3차의 개수만 보면 되는 거잖아. 나머지 2차, 1차 뭐 상수는 의미가 없고 최고차항만 보면 되는 거니까. 얘가 3차항이 X3승이지. X3승에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 놓고 이제 집어넣어 보니까 FA는 얘 죽죠? 얘 죽죠? B-A, B-C만 남아있죠. 맞니? 근데 A, B, C가 있었다고 치면, 여기가 왜 A-C인데? 그치? 그쵸? B-A, A-C. 자, 그러면 몇이 돼? 얘 양수인데 얘 음수죠. 음수야, 그치? FB는, 그러니까 집어넣어보는 거야, 이제. A, B, C를 집어넣는 거야. 고백골로 나오면. 얘 어차피 죽고, 얘 죽고, 얘 죽고, 얘 죽고. 얘만 남는데 C-B, B-A지. 양수고 양수니까 여기 양수다, 그죠? 맞죠? FC는 죽고 A-C, C-B, 그지? 얘가 음이야. 얘는 양이네, 그지? 그 다시 음되는 거죠. 근데 다시 무한대로 올려면 여기서 한번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거는 생각. 그치? 그,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인 거죠. 이해 아니고요. A가 B 사이에 한번 있고, B와 C 사이에 한번 있고, C와 무한대 사이에 한번 있다는 거죠. 무한대를 반드시,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 조사하는 거. 꼭, 반드시.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오케이. 하나 더 있는데. 세 번째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근의 개수를 체크하는 얘기가 나와요. 오케이. 그가 뭐냐면,
조금만 더 어렵게 냈으면 대칭성과 주기성도 이용할 수 있어요. 문제가 이런 거, 예를 들면. 연속 함수 F야. 되니? Fx랑 F-x랑 같아. 되니? 그리고 F1 곱하기 F2가 음수래. F3 곱하기 F4도. 음수래. 되니? 그랬을 때 fx는 0이 실근은 최소 몇 개?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쉬웠던 게 이게 y축 대칭이었던 거죠. 될까? 아까 그 대칭성, 주기성 표현한 것들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자, 1과 2가 부호가 다르대. 그잖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놓읍시다. 3과 4도 부호가 다르대. 그럼 최소한 가려면 여기를 안 만나게 이렇게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를 그려보죠. 오케이. 될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1, 2, 3, 4. 그지? 그니까 몇 개? 최소 4개가 나오고. 그치? 최소한. 그치? 더 안 만날 수 있으면 안 만나는 게 좋고. 오케이? 최소 값을 찾는 거니까. 자, 13번. 연속에서 아, 저것 좀 정리해볼까? 뭐, 극한이나 연속이나 마찬가지인데, 고백거래. 연속성. 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성이 사실 극한에다가 플러스 함수값까지만 보는, 더 보는 거니까. 그치? 오케이? 그니까, fx 곱하기 gx 꼴인데, 나눠 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얘가 연속 곱하기 연속이면 그냥 연속일 거야. 그죠? 그죠?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겠죠. 아니, 뭐 극한값 함수값도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그냥 곱하면 돼요, 서로 극한끼리. 그치? 근데 연속 곱하기 뭐면 불연속이면 되니? 그러면 이게 나뉜다는 거죠. FA가 0이면 연속. FA가 0이 아니면 불연속이라는 거죠. 돼요? 됐어? 세 번째. 근 얘기 기억하시죠?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직접 좌극, 우극, 함수값 구해서 비교해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좌극, 우극, 함수값 F, G
곱해서 곱하고 곱해서 그치? 비교해봐야 되는 거죠. 그치? 잠깐. 근데 이건 조금 살짝 다른 얘긴데. 이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려면 빨리 gx가 0이면 안 된다, 그지? 만약에 2차라면 probability가 0보다 작다를 쓰면 되겠죠.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은 합성 함수골. 이 연속성인데, 일단 첫 번째는 fx가 x는 a에서 연속하고, 그리고 gx가 fa에서 연속하면, 그렇다면 g.fx는 x는 a에서 연속하는 거 맞죠? 그치? 맞아. 얘가 fa에서 연속하는, 그치? 되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g.fx는 의 연속성을 보려면 좌극, 우극 함수값을 비교해 봤는데, 되니?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체크를 할 때, 여기가 값이 아닌 상태를 대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치 얘가 CS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얘가 X는 2로 갈때 맞지 0보다 조금 작은 놈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1을 집어넣을 거고 2보다 좀 작은 값을 집어넣어서 갔다 갔다 갔다를 놓을 거라고 그치 그 얘도 한번 보면 G0이 3이래 이게 CS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0에서 G1과 G0이 같을 거고, 1에서 G0과 G마일이 또 같을 거고, 그치? G1, G0, G마일 다 봤다는 거죠. 오케이? 돼요. 합성골.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F가 불연속이야. 하지만 G.F는 연속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왔을 때 FX가 별이었고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 왔을 때 FX가 세모였고 FA가 동그라미였으면 GX는 꼴이었다는 거죠. 별을 넣든 세모를 넣든 동그라미 넣든 같은 값이었다는 거죠. 오케이. 만약에 3차였으면 그렇지. 꼴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될까? 되겠니?
함수 함수 그래, 니네 학교에서 나왔었네, 이거. 그치.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한번더 이어서 정리할 거야, 알겠지? 중요한 것들, 마지막으로. 다 잘라내는 것들. 그리고, 긴데 다 채워줘, 제발. 알겠지?